됐어. 그럼 알아. 채취 쪽만 빼고 그러면 침 뱉으면서 욕이 나야죠. 그럼 됐잖아.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솔직히 얘기하고. 맞잖아요. 아, 나만 그런 거야? 나만 쓰레기야? 맛있겠다 이거. 여기 파만 넣으면 되는데 또 얼큰한 경우는 청양고추 몇 개 넣어. 맛있겠다.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니까 애들이 이 소리 무서워해. 세게 부니까. 카메라. 와우. 아, 저 집 거 빼야 되겠다, 로보. 우와, 겁나 많이 온다. 이게 뭔 일이고? 전 태풍이 온다 그랬어. 무슨? 여러분들, 지금 난리 났어. 와. 와, 태풍이 왔어! 이사라, 나가면 안 된다! 그 짧은 순간에 여기 물바다 됐어요. 아,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인다고요? 네. 14년 차이 납니다, 14년. 14년 차이 나는 여자랑 살고 싶네요. 그러면 몇 살이냐? 그러면 31살이냐? 좋지? 살아.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솔직히 얘기하고. 맞잖아요. 14년 차이 나는 여자랑 살고 싶잖아. Shut up! 아, 나만 그런 거야? 나만 쓰레기야? 여자도 남자고 다 똑같잖아. 나만 쓰레기냐고. 왜 인정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지? 너만 쓰레기 만들려. 하떡형 어리고 D컵 여자가 앵기면. 아니, 왜 어리고 D컵 여자가 앵긴다고 와이프를 버려?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. 앵기면 좋지. 근데 와이프를 버려? 내가 쓰레기야? 아, 나 진짜 너무하네. 얘 진짜 족같은. 아니, 내가 D컵 어리고 D컵 여자가 앵긴다고 버려? 와이프를? 조강철을? 아니, 어리고 D컵 여자가 앵기면 싫어할 남자 있으면 다 얘기해봐. 선배님이 그렇게 보셨다 그러면 제 잘못이겠죠. 제가 그런 이미지를 풍겼으니까 죄송합니다. 예. 아, 제가 우리 선배님한테 쓰레기로 보였네. 내가 쓰레기네. 내가 쓰레기였네. 근데 솔직한 얘기로 남자 짐승남 알죠? 알죠? 그리고 여자 뭐 D컵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하나에 그냥 진짜 앵기면 난 마누라가 있어서 안 돼 이러진 않겠지. 아, 난 남편이 있어서 안 돼. 아, 진짜 그때 정말 멘탈을 잡고 아, 나는 와이프가 있어서 안 돼. 나는 남편이 있어. 쉽진 않지. 하지만 저는 나는 와이프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어서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.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. 나는 그리고 D컵보다는 F컵이 좋다.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거짓말하네. 이제 뭐 그냥 질문하시는 거에 좀 곤란한 건 아예 대답을 안 하려고요. 예.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. 예. H컵 보고 왔는데 징그럽다고요? 아, 내가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한데요. H컵은요. 만화로 된 거 봤을 때나 괜찮지 사람이 H컵은 별로예요. 안 그래? 애니메이션은 괜찮을 수 있는데 사람이 그럼 별로라고. 애니메이션은 H컵이 돼도 아주 딱 맞게끔 그러시는데 사람이 그러면은 별로라니까 실사는. 저선 밑에 있어요. D컵? 아, D컵 A, B, C, D, E. 2컵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? 두산 네. 밑에, 의자 밑에 있어. 요새는 D컵도 안 큰 거더라고. 워낙들 많으니까. 근데 요새는 2컵 정도? 네. 난 2컵이 좋더라고. 와,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가네. 요즘에는 여자분 아이, 뚝배님 게... 때문이네. 그... 아이고, 전부 다 뚝배님 때문에 이상해졌네. 나 얼굴 너무 해맑아졌대. 아니, 전체 채팅을 쓰레기로 만드네, 우리 뚝배님이 진짜.
아, 내가 무슨 이과에 그런 인상 쓰면서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. 무슨 이과에 미소. 아, 나 사람들을 좀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네. 이과에 미소가 안 떠난다니. 좋아하네. 와. 아, 무슨 디컵이 왜 그런 게 아니고. 그냥 소박하니, 그냥. 어, 소박하니. 그 이컵에 그냥 아프리카 별풍 많이 받는 역햄 정도의, 어? 그냥 그러면 소박하지. 그치, 아프리카 별풍 많이 받는 역햄은 딱 알잖아. 어? 얼마나 이쁜지. 뭐 그 정도? 어, 소박하지. 그냥 아프리카 별풍 많이 받는 역햄 외모에 그냥 어? 이컵 정도. 이게 딱 좋잖아. 소박하지. 지랄을 한다, 지랄을 해야 돼. 소박하지, 여러분들. 그런 애가 너를 쳐다볼 것 같니? 아, 우리 뚝배님 때문에 이게 대화가 왜 이래, 이거. 아니, 벤츠도 E클래스잖아. 나는 그냥 알파벳 E가 좋을 뿐이야. E컵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몰라, 나는 솔직히. 나 그렇게 순진해. 너 이따 보자. 이따가 반 죽여놓을게요. 몇주 동안 살아온 게 허무하긴. 그래, 되지. 오늘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려라. 괜찮다. 촛눈도 괜찮고 채찍도 괜찮다. 그래. 채찍으로 때릴 것 같니? 손 아프게. 그래, 알았어. 내 얼굴에 침을 뱉어줘. 홀딱 뺏겨놓고선 욕을 하면서 위에다가 묶어놓을 거다. 그래, 그래. 묶어놓고 고양이한테 그것도 핥으라고. 좋지. 아니, 무슨 수습을 해.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. 뒷감당은 오늘 내가 채찍 맞으면 되잖아요. 예? 묶여놓고 채찍 맞으면 되잖아. 촛눈으로 뜨거운 맛도 보고 그러면 되잖아. 그럼 될 걸 왜 여러분들 왜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됐어. 그럼 알아. 채찍 쪽만 빼고 그러면 침 뱉으면서 욕이나 해줘. 그럼 됐잖아. 채찍 촛눈 이런 거 좋아했니 너? 근데 왜 말을 안 했니? 내가 한 번쯤 이벤트로 해줬잖아. 말을 해야지 이제. 그러니까 모르지. 말을 안 하니까. 진작 알았으면 한 번쯤 이벤트로 해줬죠. 가끔씩 이런 거 해줘야지. 좋지. 뭐 촛눈은 편의점 가서 사면 되는 거고 채찍이 없네. 아니야. 초도 그런 초가 아니야. 무슨 촌데? 그 뜨겁 촛눈인데 좀 너무 뜨겁지 않은 촛눈 있어. 그런 초가 있어? 그런 초가 있어. 지금 어디서 해봤니? 아, 어디서 그런 해봤어? 그런 초가 있다. 어? 남자들은 다 알아. 일반 초가 아니에요? 그런 초가 있어? 남자들은 다 알잖아. 와, 어디서 해봤구만. 뭘 어디서 해봐, 이 씨부레. 마사지 잡다니니, 요즘?